여러분들 모이칸 스타일 많이 하시죠? 그 모이칸 스타일 중에서 가장 짧은 하드 모이칸 스타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년이 발사 백년입니다. 남자들이 하는 머리 스타일 중에서 가장 짧은 스타일이 뭘까요? 삭발이죠. 완삭, 완전히 밀어버리는 거요. 그렇다면 그 다음 짧은 머리는 뭘까요? 반삭이요? 아닙니다. 반삭보다 더 짧은 머리가 있어요. 바로 하드 모히칸 스타일입니다. 완전히 삭발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거기에 버금갈 만큼 짧은 머리를 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하드하게 짧은 모히칸 스타일 만한 게 없습니다. 모양을 보시면 뭐 거의 삭발이죠. 하지만 이 윗머리는 약간의 길이가 있고요. 가운데로 이렇게 모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전에 데이비드 베컴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유행시킨 머리가 바로 이 모히칸 스타일인데요. 베컴머리, 베컴머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머리가 이 머리예요. 일명 닭뼈술 머리라고도 하죠. 1번 모히칸, 소프트 모히칸, 그리고 하드 모히칸 이렇게 길이에 따라서 그 종류가 나뉘는데요. 그중에서 이 가장 짧은 머리가 이 하드 모히칸입니다. 하드 모히칸도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예 여기 블록을 나눠가지고 가운데만 이렇게 남겨놔가지고 나머지를 밀어버리는 그런 모히칸이 있고요. 이분처럼 블록이 생기지 않게 앞머리까지 없앤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길어지는 이 뒤쪽으로 모아주는 그런 모히칸이 있고요. 그리고 돌격 모히칸이라고 해서 이 해병대 머리에서 파생이 된 모히칸 스타일인데요. 일반 모히칸은 앞머리가 없는 대신에 위로 모이지만 이 돌격 모히칸은 그 반대입니다. 뒤에가 없고요. 점점 앞으로 가면서 길어지는 앞머리가 있어요. 이렇게 길어지는 모히칸을 말합니다. 어떤 머리인지 구분이 가시죠? 제가 이렇게 이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렇게 블록이 있는 머리 스타일보다는 블록 없이 페이드로 연결된 모히칸 스타일이 커트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워요. 이 모히칸 계열의 스타일은 그 기원을 옛날 팽이머리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팽이머리에서 다 파생이 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의 남자 머리는요, 이 스타일을 결정짓는 이 스타일 라인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히칸 스타일은 이 스타일 라인이 어딜까요? 자, 일반적인 남자 머리 스타일의 이 스타일 라인은요, 이 튀어나온 모서리, 이 모서리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짧은 머리, 이 모히칸 스타일은요, 머리의 각도가 이렇기 때문에 이쪽에 위까지 올라갑니다. 모서리보다 더 올라가서 스타일 라인이 잡혀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페이드 라인하고 이 스타일 라인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짧게 연결을 시켜주면요, 모양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모여서 나오겠죠. 그런 스타일입니다. 뭐 운동선수들이나 또 몸을 많이 쓰시는 분들 또는 몸에 땀이 많으신 분들이 짧은 머리를 하면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적극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엄청 편하거든요. 그리고 옆머리가 아주 하드하게 짧기 때문에요. 스타일도 어느 정도 오래 유지가 가능합니다. 오늘 오신 고객분은요, 저한테 있어서는 아주아주 아주 오랜 단골이세요. 저한테 머리를 맡기신 지가 10년이 넘으신 분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 스타일을 하고 계세요. 두상이 다 드러나는 머리 스타일이지만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또는 직업 특성상 또 짧은 머리가 맞으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요. 보통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짧은 머리들을 선호하시죠. 그러면 커트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드 모히칸 스타일 커트가 끝났습니다. 어떤가요? 깔끔한 스타일이죠. 물론 어떤 헤어스타일이든 간에 사람마다 이 생각의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다 있을 거예요. 난 이렇게 짧은 머리는 별로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은 짧은 머리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와, 이 머리 진짜 깔끔하다, 깨끗하다, 편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 스타일이 감당이 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편한 머리예요. 다음 시간에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돌경 모히칸 스타일 커트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백년이었습니다.